네가 미국에서 탑이라며. 사스 네. 세이지의 탑. 네. 자기의 목표에 한 5배씩 해. 컨퍼런스 콜을 했죠. 하는 방법이 다른 거야. 어떻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터뷰를 통해서 전문가의 관점을 쉬우면서도 구체적으로 끄집어내는 고성의 인터뷰입니다.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부덕형 서비스인 사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솔루션 영업을 해왔던 분들이 사스 세일즈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이번 인터뷰에서는 미국의 탑 사스 세일즈맨의 노하우를 구세의 대표와 SAP 오라클의 사업부문장을 역임한 권혁준 코치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스 쪽 비즈니스도 경험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 한국에서는 사스 비즈니스가 그때 5, 6년 전이었으니까 되게 안 되고, 근데 미국에 엄청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걔한테 연락을 했어요. 네가 미국에서 탑이라며. 사스 비즈니스에. 야, 나는 이게 정말 미치겠다. 그 탑이란 게 세일즈에서 탑이에요? 그 친구가? 사스 네. 세일즈의 탑? 오모 회사의 미국의 탑 세일즈. 자기의 목표에 한 5배씩 해. 오. 그래서 내가 그 양반하고 연락을 해서 콘콜을 잡아가지고요. 네네네. 컨퍼런스 콜을 했죠. 하는 방법이 다른 거야. 어떻게? 자, 이제 우리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as is, to be, implement,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 go live, 컨설팅 가서 프로세스 분석하고 기능들 막 해가지고 막. 근데 미국의 이 탑 세일즈맨은 자기 태블릿에 회사의 계정의 아이디를 하나를 갖고 가요. 그래서 구매 담당을 만나면 구매 클라우드 사스를 띄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서비스, 구매 기능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 벤더에 관련된 구매 벤더들에 대한 평가 기능을 쓰시겠습니까? 예. 자, 요거는 내가 전략적으로 다이렉트 머트리얼이기 때문에 3개 회사를 소싱해서 전략적으로 가져갈 필요들이 있는데 소싱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쓰시겠습니까? 예. 세일즈가 그 기능을 서비스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은 쓰겠습니다. 안 쓰겠습니다. 아, 이거는 쓸게요. 아, 요거는 보니까 80%는 맞을 것 같은데 20%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퀘스천을 하나 찍어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딱 하면 아, 선택하신 기능들 쭉쭉쭉쭉 딱 이러면 자 1년에 예를 들어서 1200불 나오시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퀘스천 찍은 거 4개가 있으신데 이거는 제가 돌아가서 우리 컨설턴트랑 상의를 해서 자 다른 기능으로 대체를 할 건지 개발을 해서 옷만 넣어드릴 건지 그러면 개발하는 비용이 추가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하세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금액도 알려줬고 코테이션 만들고 내부 미팅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 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1년 쓸 때, 2년 쓸 때, 3년 쓸 때 이제 이런 비용도 이제 토탈 컨트랙트 밸류라고 그래요. TCV. 그래서 클라우드 회사는 원래 월 단위로 빌링을 해서 고객이 언제든지 싫으면 서비스를 끊어버릴 수 있는데 그렇죠. 벤더들은 끊기면 안 되니까 길게 계약을 하면 할인을 해주고 뭔가를 더 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빌링도 매달 안 하고 뭐 6개월에 한 번 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아니면 돈을 3년처럼 한 번에 빌링하고 한 번에 더 주면 또 할인을 해줘. 그런 걸 이제 시나리오로 쭉 만들어서 가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아, 지난번에 1년 쓰시는 비용이 1,500불 나오셨는데 이거 개발해서 들어가는 비용까지 하니까 1,000불이 더 들어가서 2,500불이 듭니다. 1년 사용료입니다. 근데 2년을 하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5% 할인을 해드립니다. 근데 추가 개발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할인을 안 해드리고 스탠다드로 돼 있는 1,500불에 대해서 5% 할인을 해드립니다. 근데 3년 계약을 하면 10%를 할인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유저 아이디를 5개가 기본인데 지금 사용자들이 초기에는 5명으로 시작을 하셔서 일단 적응을 하시고 변화관리도 하시고 쓰시지만 이게 6개월 뒤에 확산을 해갈 때는 유저 수가 지금 5개에서 그래서 30개로 늘어날 수 있으니 그럼 그때 가면 차액 25개에 대한 그 다음에 5명이 사용한 6개월 기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차감하고 플러스하고
비용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견적서를 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 고객은 어 그래요. 할인도 이렇게 하면 할인받을 수 있고 저희는 다 알려줬으니까. 근데 깎아주세요.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거꾸로 가격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공교롭게 고객이 아니라 벤더의 세일즈맨이에요. 그래서 내부 영업 미팅을 하면 원하는 서포트 리콰이어먼트 지원해줬으면 가장 1순위가 맨날 디스카운트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영업비 늘려달라. 세일즈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객이 아 나는 이 서비스를 내가 필요한 건 그냥 사서 쓰면 되는 거고 내가 필요 없는 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서비스를 파는 사람들이 여전히 과거처럼 팔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의 SaaS가 잘 안 되잖아요. 다 IaaS, PaaS잖아요. 고객한테 그 서비스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세일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20대에 영업을 하시고자 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어릴 때부터 시스템을 쓰면서 사는 친구들이야. 그렇죠. 그 친구들이에게 서비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구매 관리, 재고 관리, 그다음에 재무 관리. 그 컨설턴트 수준은 아니지만 이 서비스가 뭐다라고 하는 정도의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가 있다면 적어도 레벨 2까지는 얘기해 줄 수 있는 수준의 세일즈로 키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친구가 가서 구매 담당자를 만나서 구매 서비스를 얘기하고 구매를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관점 얘기 드렸고 또 준비 얘기 드렸고 그러니까 세일즈도 내가 이런 관점에서 이런 준비를 하고 나의 능력을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 능력을 그렇게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난 마케팅 공부하기도 하고 전공하기도 하고 뭐 대학원에서 하기도 하고 내가 재무 전공하기도 하고 컨설턴트로 가기도 하고 뭐 다양한 길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는 어떤 산업의 도메인을 가지고 세일즈로 전문화되어 있는 프로페셔널 세일즈로 갈 거냐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거에 대한 로드맵을 짜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공부하고 선배들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질문하고 선배님 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거처럼 선배들한테 에? 술 먹는 법, 폭탄주 만드는 법 배우는 게 아니라 지식을, 날리지를 갖고 또 프랙티스를 가지고 그러면서 자신을 컨설턴트 레벨로 성장시켜가는 프로세일즈가 돼야 성공할 거예요. 예전에 저와 함께 사이비스 코리아에서 영업을 함께 했던 권혁준 코치는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B2B 영업 중에서 감히 탑3에 들어간다고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B2B 영업에 대한 강의나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메일로 편하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 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화이트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화이트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